여러분, 다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 소개해드리는데요. 코사지가 있는 롱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요. 슈가 롱분 3종 17,000원이고 이쪽의 화분은 보솜 4번 3종 2만원 화분입니다. 포인트가 안 맞았네. 자, 그리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 행복한 그 행복 복토용 3종 세트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 낱개로 구매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별사탕 1kg, 별사탕 이렇게 생겼어요. 1kg 4,000원이고요. 요거는 색동석 옛날에 그 왜 그 뭐지 고인돌 그 초콜릿 같은 색동석, 요거는 1kg 3,000원. 요거는 구슬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죠. 요거는 색동볼입니다. 요 녀석도 1kg 3,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렇게 우리 화분에 이제 미니 화분, 얘는 미니나 콩분에 잘 어울리거든요. 얘는 색, 그러니까 얘는 별사탕 얹어놨고, 얘는 색동석을 얹어놨고, 얘는 색동볼을 얹어놨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예쁘죠? 이게 마사가 얹어져 있을 때랑은 또 이렇게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도 연출 한번 해보세요. 기분 전환이 된다니까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이제 목대 있는 다육들이 예뻐지는 계절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목대 있는 다육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서 목대 있는 다육들 분갈이를 위해서 롱분 스타일의 화분들을 이렇게 찾게 되신답니다. 이 화분은요, 전면에 세 개의 꽃 코사지가 있는데, 옛날에 보면 꽃이 이렇게 붙어,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아, 꽃 붙어 있는 모양이 다른데, 달랐네. 자, 슈가 롱분 3종에 17,000원이니까, 개당 6,000원도 하지 않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지금 요 슈가 롱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구 사이즈는요, 입구 사이즈는 지금 10cm가 조금 안 되는 입구 사이즈에다가 화분의 높이 15.5cm, 3종 세 가지 색감으로 보여드리는데, 수입 화분인데요. 자, 밑면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 물구멍 사이즈는 1cm가 좀 안 되겠네. 물구멍 사이즈 이렇고, 바닥면이 물마름이 좋은 바닥면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물이 쏙 들어가죠. 물이 쏙 들어가고 화분의 안쪽도 이렇게 물마름이, 물 흡수가 이렇게 좋은 화분 지금 여러분 3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색상은요, 보라, 그 다음에 얘가 핑크를 연출한 것 같은데 핑크보다는 살구색에 가까운 색감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스톤을 별도로 좀 이렇게 붙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얘는 색상이 옥색톤이야. 옥색톤 색상. 이거 상면에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지게 이렇게 돼가지고, 요 녀석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조금 개방감이 좋아서 좀 답답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다가 로제트 하나 있는 걸 실제 해도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 롱분은 자, 보솜 4번 3종 2만원 화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솜 시리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솜 시리즈 보여드립니다. 요 보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코사지가 이렇게 있는 아가들 중에서도 저는 요 보솜 시리즈 코사지랑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화분의 사이즈가, 보솜 시리즈가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커요. 근데 요 녀석은요, 사이즈도 베란다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사이즈인데다가 엉덩이가 이렇게 빵빠짐하고 상면이 이렇게 지금 깔때기처럼 더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그런 화분. 자, 입구 사이즈 대략 10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13cm가 조금 안 되는 높이감 갖고 있고요. 세 가지 색상인데 가로줄무늬가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전면에 있는 꽃 코사지는 지금 빨간색 코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요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완전 쨍하게 이렇게 하늘 색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얘도 쨍한 파랑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다크하게 얼룩덜룩하게 약간 유약이 덜 발린 듯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출을 해줬죠. 요 녀석도 저렇게 예쁘죠. 그리고 요거 보라색 코코사지 너무 예쁩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죠? 자, 요렇게 연출이 되어 있어요. 밑면 보시면, 물구멍 사이즈 얘는 조금 크네요. 한 1.25 정도 되는 그런 물구멍 사이즈 가질 것 같아요. 외경하면, 1cm가 거의 한 1.8cm에 육박하는 물구멍 사이즈 가지고 있는 보라색 화분. 지금 요 화분의 이름은 보솜 4번 3종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미니분 사이즈 화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꿈털 미니미 16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은 16개 3만원에다가 예쁜 코사지 마카롱, 마카롱 3종도 소개를 해드렸죠. 1번 3종 13,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거리대 소개도 함께 갑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다육들 본격적으로 거리대로 나갈 시즌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리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리대 정보 여러분들 영상